그런데 갈등의 본질이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 인사도 갈등이 아니다. 회동 문제도 갈등의 본질이 아니다. 집무실 문제도 갈등의 본질이 아니다. 갈등의 본질은 감사원, 감사위원, 공석으로 돼 있는 두 명의 감사위원 자리다.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 한 명에 대한 인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께 여쭤볼게요. 이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공석은 두 자리인 거죠. 네네. 근데 뭐 본질이 꼭뭐 청와대 이전 자체도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다 이제 맞물려 있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지난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인사권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때 새 자리가 이제 논란이 됐었죠. 한국은행 총재 지금 네. 이제 이창용 국장을 임명했죠. 지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중 가장 민감한 자리가 어딜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뭐 당연히 감사위원이죠. 왜냐하면 뭐 한국은행 총재야 새 정부와 금융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거지 뭐 전임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글쎄 민주당은 관심 있을지 몰라도 사실 퇴임 정부 입장에서 뭐 선거를 치를 것도 아닌데 당연히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근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네. 뭐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사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건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무려 5차례나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 뭐 탈원전 정책, 뭐 부동산 규제 정책 각종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 그 성과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감사위원을 누가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장제원 비서실장은 어제 감사위원회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한은 총재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감사위원을 일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을 공정하게 임명한다면, 이제 감사위원 임기가 4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기의 거의 다, 임기가 다를 윤석열 정부랑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임명할 감사위원이, 만약에 감사위원의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윤석열, 제가 볼때 당선인이나 측도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개월 앞두고 감사위원을 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인혜 교수인데, 김인혜 교수가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같이 검찰개혁 책을 썼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인혜 교수가 민주당으로 공천을 봐서 출마했다 낙선한 경력도 있습니다. 과연 김인혜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아 공정하다 중립적이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편향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너무 가깝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 인사를 봤을 때 5개월 전에 지금 임기 또두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감사위원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인사는 공정할 것이냐라는 데서 과연 의문을 안 갖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이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 정당한 인사를 해왔다면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원이 헌법에 명시된 어떤 독립기관인데 이 위원 선출 문제 보고 이 감사위원 진영을 양측 진영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우군을 이렇게 채워놓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감사위원이 이제 7명, 뭐 감사원장까지 합치면 7명인데 이게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전 정권을 겨누는 감사원은 이새 정권에서 많이 이제 실시하곤 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뭐 감사,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나 이 4대강 사업 감사를 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당선인 측에서는 선물이 아닌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현재 감사위원은 7명입니다만 2명이 공석이죠. 네. 그리고 청와대는 감사위원 한 명씩을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인수위 측은 2명 모두에 대해 인수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정무 직무 감찰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전 정권의 직무와 관련된 감찰을 사실상 예외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네.
종전 정권에서는 온전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인데 그 의사결정을 7명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 문책 요구 등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이 제적위원 과반수 결정을 통해 집행을 해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인수위 측에서는 하은 총재 지명 과정에서 인수위 입장을 배려해 준 것처럼 명분을 쌓아놓고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네.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 모두가 이해되긴 합니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 권한으로 감사위원을 지명할 수 있으니 지명하겠다. 그리고 당선인 입장에서는 향후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인사인이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달라.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측의 입장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인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가 후보군을 추릴 수 있고 그 후보군의 공통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인데 벌써부터 양 진영의 어떤 기싸움,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부 보도에서 보면 윤 당선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코너에 좀 몰리는 것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강행,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겨져 있는 공석 두 자리, 감사위원 공석 두 자리와 그리고 선관위의 상임위원 한 자리도 모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렇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임명 강행하실 것으로 보이세요? 나머지 이 세 자리에 대해서도요? 지금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청와대가 당선인 측과 협의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뭐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뭐 정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는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지 사사건건 당선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법적인 권한을 주장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청와대의 자세인가 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행정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자세인가라는 아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네, 지금 뭐 윤 당선인 측에선 솔직히 뭐 방법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아침 보도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감사위원 재청 요청을 해서 이 재청을 하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감사위원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 감사원장에게 이 재청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뭐 전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모회의를 했는데요. 이 참모회의에서 당선인과 언제든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기에 이 만남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못 만날 가능성 진짜 있어요? 만나셔야죠. 네. 예, 만나셔야 되고 그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대단한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뭐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그 떠나는 분과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분이 만나서 국민들께 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서로 축하하고 네. 또 덕담 나누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또 이제 떠나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또 이게 덕담을 나누는 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좀 만나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네. 그 상황에서 좀 두 분이 좀 손을 맞잡고 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훈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측의 입장은 달라도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 꼭 볼 수 있길 원하고요.